이번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신현진 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막 19살이다 보니까 다 형 누나들이어서 그래도 전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학교라는 곳이 막 어색하기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한 후 검정고시 합격해 올해 대학생이 된 현진 군. 아직까지는 학교 생활이 조금 낯설다는데요. 그런데 자퇴를 선택했다면서 이렇게 교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졸업사진 찍고 싶고 교복 입고 애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혼자라는 외로움에 견디기 힘들었다는 현진 군. 하지만 다시 학교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체벌 금지가 됐었어요. 못 때리게 돼 있어서 그거를 막 다 말로 푸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하고만 좀 트러블이 좀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의 자퇴는 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검정고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가더라도 가야지. 처음엔 싫다고 그러다가 좀 몇 달 있더니 검정고시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도 미래도 없었던 그때 현진 군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였습니다. 제가 자퇴하고 나서 이제 여길 와서 센터 선생님들도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그냥 인생을 좀 바꿔준 그런 곳이에요. 자퇴 후 방황하던 시절 매일같이 찾았던 이곳에서 꿈도 찾고 마음까지 채울 수 있었다는 현진 군. 이제는 그를 따르는 후배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여길 뭐하러 오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침마다 막 오라는 것도 되게 막 짜증나고 그러면서도 이제 꼭 참고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노력하셨구나. 근데 내가 잘 못 따라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손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싫어 학교를 떠났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제일 좋다는 현진 군. 무엇이 이토록 그를 바뀌게 한 것일까요? 어깨가 뭉치셨네요. 처음에 오면 그냥 저희는 잘 놀기. 예, 몸을 일단 먼저 풀고 마음 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뭐 밴드 동아리면 밴드 동아리 바리스타면 바리스타 또 그런 그 프로그램을 열 수 없으면 멘토라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영역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1대1 코칭을 받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년 후배인 진현이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현진 군. 학교 폭력의 끝에서 자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던 진현이를 친동생처럼 돌봐주고 있었는데요. 틱틱틱틱 대시면서도 말하시는데요. 근데 딱 보면 이게 나를 위한 말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자퇴생은 문제아이고 문제아끼리 모아놓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편견을 깬 우물박 청개구리들.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대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로도 더 알아봐 주시게 해주셨어요. 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는 같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물박 청개구리를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